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성혜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버스킹 인 서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은영 아나운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버스킹 인 서울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과 이야기로 서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오늘은 정말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과 600년 선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북촌을 왔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이곳은 북촌 문화센터인데요. 사실 저도 여기 놀러도 많이 오고 촬영차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문화센터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와봤고 그리고 아기자기하지만 그 한옥의 어떤 숨결이 느껴지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좀 무더운 날씨인데 오늘 앉아 계시기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모셔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멋진 오프닝 곡 들려주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성혜빈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성혜빈 씨.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반주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익숙한 노래라서 어떤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려주실까 궁금했는데 노래를 시작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중저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외모는 약간 가녀리신데 목소리는 완전 동굴 목소리네요. 아, 네. 제가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외모는 가녀리인데 목소리는 네. 또 반전 매력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도 저의 반전 매력에 좀 빠져보시기를. 아, 예. 반전 매력에 빠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땀을 흘리고 계셔서. 네. 제가 정말 땀이 많은 편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렇게 안쓰러워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노래하시는 데는 불편하시지 않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을 청해볼 텐데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노래는요. 여러분께 좀 여기 북촌이랑 좀 어울릴 만한 좀 힐링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와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북촌의 고즈넉함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번 두 번째 노래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래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곡 걱정 말아요 그대 들었습니다.